우리 큰아들, 저 카지노에서 너무 힘들지? 요즘 거기는 뭐 덥지 않고 쌀쌀할 거야, 날씨는. 그러는데, 아니, 요즘 뭐 아들이 그냥 이렇게 전화가 없어갖고 엄마가 너무 실망스러워. 너무 바쁜가 봐. 그리고 우리 큰아들 가족, 저기, 큰아들, 우리 며느리, 우리 손자, 손녀 아주 건강하고 잘 지내기를 바래. 만날 엄마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알아. 그리고 잘 있어. 추석 때 봐. 또 우리 둘째 아들, 너무 직장에서 힘들어. 지난 주일날 보니까 너무나, 뭐야, 야했어. 너무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. 그러니까 뭐가 힘든지 전화하고 싶어도 엄마가 시간 못 오고 있거든. 그러니까 한번 전화 좀 해. 그리고 할머니 저기 뭐야 추도 예배 저 시골 가서 봐. 그리고 우리 딸 요새 저기 뭐야 직장 다니라고 수고가 많지. 엄마가 지금 여기에 막내가 데려와서 아주 너무 힘겨운 것을 많이 처방 봤어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말까지 하게 됐어. 그러니까 참 살고 보야 한가 봐. 뭐 옛날 양반들 참 불쌍해 생각하니까. 아유 힘겨운 것도 많네. 나 생전 처음 이런 데 와봤거든. 이제 막내 오늘 직장인 오늘 토요일 날은 안 나가니까 그냥 여기 오작에서 왔거든.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이 봤어. 우리 사위 동원대 어떻게 학교 지금 오늘 참 이번에 참 저기지 뭐야 애들 그 뭐지 저기하는 게 학교 안 가는 게 뭐였지 생각했어. 방학이라 사위 방학이라 뭐야 요즘 쉬고 잘 있겠네. 그러니까 이제 뭐야 또 방학 끝나면 그때는 어려운 게 많지 학생들하고 이제 그 뭐야 추석 때봐 그리고 잘 있어들 그리고 우리 참 둘째 아들 며느리 손자 추석 때 보던가 할머니 추석 저기 추도 예배 때봐나 여기 나와서 시방 뭐야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다가 저기 보면은 이 말한 거 나올 거야. 엄마가 두서없이 말했으니까 다 이해더라고. 사랑해. 아 우리 아들들 딸들 아들들 우리 손자 손녀 사랑 많이 해.